주제 문장 찾아볼게요. 단서 있는지 확인하고 단서 문장 있으면 거기 보면 되고요. 단서 문장 없으면 마지막 줄 확인하고 둘 중에 하나 주제문 체크하시면 돼요. 예, 주제문 단 찾으세요. 뭐해? 준비해 봐도 뭘 할지 아, 그래서 시간에 전화를 받으려고 어 대충 표시하고 그냥 단어 외워버리는 거 아니야? 아침에 저기서 저거를 왜, 너 그저, 근데 왜 틀렸어? 계속 왜요? 시작. 해볼까요? 첫 번째 문장 읽으면서 소재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 F4B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더 나은 선택에 대한 더 나은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뭐 굳이 FOBO가 뭔지 안 궁금해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 FOBO라는 친구가 뭐래요? 불안함이래요. 불안함. 근데 어떤 불안함이냐면 본격에 되시고요. 어떤 불안함이냐면 더 나은 무언가가 올 것이라는 불안감이라는 거지. 더 나은 무언가가 올 것이라는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만들죠. 무엇을 만들어요? 감옥적어 나와 있고요. 뒤에 집목적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네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기존의 선택지를 전념하는 것을 참석치 않게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사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FBO라는 용어가 있대요. 이 FBO라는 건 앞으로 무언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썼어. 근데 더 나은 선택지가 뒤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와 B 둘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하되 선생님이 A를 선택을 했어? 근데 선생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B가 A보다 더 좋은 거면 어떡하지? B가 A보다 더 좋으면 어떡하지? 그러니, 실제로는 선택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다는 거야. 내가 A가 조금 더 마음에 들어서 A를 선택해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B가 더 좋은 건것 같은데? B가 더 좋으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B를 선택할 수도 없어. 왜? A가 더 좋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 역시도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요런 것들을 우리가 FOBO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건이 FOBO의 정의에서
문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은 선택지가 올것 같아. 요런 말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단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눈으로 쭉 훑어봤죠. 단서 문장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어디를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맨디를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맨디를 읽어봤는데,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것은요? 누르는 게 어떤 거야?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것이 느껴질지 몰라도, 그 순간에는 매우 좋게 느껴질지 몰라도, 이것은요, 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한대요. 근데 봐봐, 우리 지금 위쪽에서는 사실 F과 B호의 정의에 대해서만 나와있지, 이 스누즈 버튼이 뭔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 스누즈 버튼이 나오는 문맥을 한번 찾는 거야. 어디부터 나오지? 스누즈 버튼이 처음 나오는 곳. 어디? 레더댄부터가 아니라 여기부터 아닐까? 아, 그 문장 뒤. 좋습니다. 여기부터 버튼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요, 버튼을 누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다라는 거죠? 이거 예시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굳이 읽을 필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 윗문장을 조금 더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맞죠? 여기 윗문장을 읽어볼게요. 너의 선택지를 평가하기보다는, 너의 선택지를 평가하기보다는, 아니다. 너의 선택지를 평가하기보다는, 또는 선택하기보다는, 그리고 너의 하루를 살아가기보다는, 너는요, 뭘 한대요? 꼭 해야 하는 것들, 불가피한 것들을 미룬대요. 근데 사실, 이 불가피한 거, 꼭 해야 하는 거, 안 해야 돼. 꼭 해야 하는 건 해야 돼. 그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꼭 해야 하는 것을 미루게 된대요. 그게 왜?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었느냐? 적당한 수준의 불안감은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였습니까? 오히려 꼭 해야 하는 일을 못하게 만들어주는 친구잖아. 그지? 이거 아니고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의사결정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게 맞나요? 우리 성급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결정을 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중히 요구된다. 맞나요? 아니죠. 뭐 반복되는 실수 같은 얘기가 안 나왔어요. 더 나은 선택을 위해 결정을 미루는 것은 결국에는 해가 된다. 맞아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건 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한다. 대가를 요구한다는 건 당연히 안 좋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겠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5번이에요. 아, 답이 틀렸어요, 그러면. 아, 뭐야, 그러면 맞았다는 친구들. 4번, 4번이에요, 정답. 아, 그치, 그치. 정답 4번입니다. 맞은 친구, 다시. 친구가 없어, 그러면? 찍었다고 지웠었어? 아니, 무슨 말이야. 뭐, 잘못했나, 그러면? 그래서 오늘 점수가 저조한 거? 2번은 몇 번이야? 정답? 몇 번으로 돼 있다? 아, 다 잘못됐다, 얘들아. 다시 불러줄게. 다시 불러줄게요. 1번에 4번이고요. 2번에 1번이고요. 다시 검사해야겠다. 3번에 3번이고요. 4번에 3번이고요. 아니요, 뭐가 지금 나오지? 5번에 1번. 6번에 3번. 7번에 4번. 8번에 3번.
응. 이렇게 누구나 정하고 9번, 10번에 2번, 5번. 이번에 기다려봐. 나도 이거 번호 찾아야 돼. 다시 1번에 4번, 2번에 1번, 3번에 3번, 4번에 3번, 5번에 1번, 6번에 3번, 7번에 4번, 8번에 3번, 90번에 2번, 5번. 예. 다시 검사해야겠는데요? 몇개 맞았는지 위에서 뽑아봐. 지훈이 더 맞았니? 3개 더 맞았어? 에스트가 오가 되고 오가 에스트인데 그럴게요, 그러면. 똑같다, 다른 색깔로 하세요. 저요? 응, 저 5개. 5개요. 스님 5개요. 그러면은? 오. 어쩐지 이상하다, 맞지? 공중에는? 아, 똑같아요? 뒤에 세 개는 채점 안한 거지?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서 주제 문장 어디로 표시하는 게 좋을까요? 주제 문장 어디로 표시하는 게 좋을까요? 예시 앞인 이 부분에 표시하는 게 오히려 더 맞았겠죠? 두 번째 질문, 주제 찾으세요. 없네. 찾았어? 이유는? 요거 좀 금방 찾는 것 같네요. 이유는? 이해가 헷갈려? 잘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을 텐데. 심리학적인. 심리적인. 사이콜로지잖아. 사이코. 정신병률 사이코. 정신이 헷갈렸다고? 괜찮은 것도 없다고. 아이고, 이거는 쉽기 쉬워. 어려워? 모르지. 모르죠. 찾은 친구들 아마 빠르게 골랐을 거고, 못 찾은 친구들은 읽고 있는 것 같네요. 다시 볼게요. 주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 문장 읽으면서 소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전력 생산을 위한 에너지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사용은요.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을 쓴대요. 재생에너지가 뭐예요? 어떤 게 있지? 뭐라고? 에너지 또는
뭐 풍력, 지열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재생에너지가 전기를 만드는데요. 이 재생에너지는요, 점점 장려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서 동력화 되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냐면, 조화롭게 만드는 거야. 조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조화롭게 만드냐면, 전력의 공급과 그리고 환경 보호의 목적을 조화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 같은 거를 쓴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뭐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소재 정리를 하는 건 재생에너지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기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좋고요. 두 번째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듯 싶지만, 뒤를 보니까 바로 뭐가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지금부터 문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우리 버클리 퀘스터를 무슨 퀘스터라고 부른다고요? 역점연결사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역점연결사는 교재를 나타내주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이용은요, 또한 가지고 옵니다. 그 스스로의 결과를, 그것 자체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요. 이 결과는요,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결과들인 거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여기서는 이것 자체의 결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걸까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걸까요? 나쁜 결과인지 어떻게 알아? 역점이 왔잖아. 봐봐. 위쪽에서는 전기도 공급하지, 환경도 보호하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게 나왔잖아요.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결과는 당연히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 말대로 그냥 찍으시면 되는데요. 뭐가 있을까? 정답. 환경적인 사이드 이펙트가 뭐죠?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부작용. 환경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올수 있대요. 맞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거고요. 어떤 부작용인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수력발전댐 같은 거를 우리가 만들면은 수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환경도 보호되고, 그 다음에 뭐 전기도 잘 공급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야, 나루토야, 네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수력발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물을 가둬놓는 거잖아, 그지? 물을 가둬놓으니까 수질이 엉망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막 예쁘게 우리가 건물 짓는 것처럼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조경상으로도 별로 안 좋은 공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뭐 풍력발전도 마찬가지야. 바람개비 해가지고 되게 예쁘게 잘 해놓잖아요. 풍력을 이용하는 거니까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거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 왜냐면 그 위쪽까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진짜 몸몇 평이 있어야지 그 풍력발전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환경적인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아래쪽에 나옵니다. 이해됐죠? 요거 그래서 공부해서 오시면 되고요. 또 찝어보세요, 주제 문장.
나도 게임 보는 아, 내가 이제 앞에 놔두면 아. 맞다.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다 준비해요. 네, 제가 지금 됐어. 똑같은 거 집었어? 2주 뒤. 다 찾았어요? 완전 왜지? 뭐가? 이거? 왜요? 반성자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 봤어? 오, 그게 눈에 보였어. 있다 한 사실 예? 두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 아, 보였네. 둘 중에 아무거나 치려도 되는데. 2개나 있는데요. 아니야? 네, 한 한거 아니야? 하나 더 찾아봐. 야, 푹 찾아봐, 이 새끼야, 지금. 누구는 더 찾아봐. 바보들, 그치, 재훈아? 바보들. 들어가야 하나요? 아까 뭐가 있지? 야, 어떻게 찍은 거 맞지? 그럼 한거 맞지? 했어? 못하겠어? 연습 이런 거잘 못해. 너, 막, 너, 친구들이 찾기 이런 거잘 못하지, 너. 연기로 망신이에요. 근데 말해주면 어떡해. 쉬운 게 많아. 사실은 네. 그냥 연기로 진짜 어? 뭐야? 이나다 말지 무슨 뜻인데요? 이나다월즈가 반면에야? 뭐랑 헷갈리는 거지? 온디 아더 핸드랑 헷갈리는 건가? 다른 뜻으로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굳이 왜 다시 말해요? 중요하니까 다시 말하지. 중요하니까 다시 말하지. 네. 다시 말하면. 그리고 한또 뭐가 있어요? 그 밑에 뭐가 보여요? 임폴턴트 보이시나요? 임폴턴트 보이시나요? 그게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됐죠?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그냥 시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기라는 거 자체는
작은 조각들로 만들어서 손을 좀 도와주게 만드는 행위를 우리가 씹기라고 한다라고 해서 씹기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더 많은 연료와 원료를 추출한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한입의 음식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씹기라는 활동이 왜 하고 있는 거라고요? 씹기라는 활동 단순 소화를 도와주기 위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연료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씹기를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포유류들에게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는 거야? 그들이 데피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그러니까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씹기라는 활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였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씹기가 좋다, 안 좋다? 좋다. 포유류들한테 도움이 된다. 요겁니다. 정답 찍으시면 되겠죠? 몇 번이 정답일까요? 3번이요. 어떻게 씹기가 그 포유류들의 생존을 도와주는가? 됐어요?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거만 혹시 주제문 같은 것들 진짜 금방 풀수 있거든, 얘들아. 이 단서 찾는 거 중요해요. 꼼꼼하게 한번 잘 살펴보세요. 5분만 쉴까? 5분만 쉬자. 훅 불어오네, 진짜. 지훈이가? 오, 씨, 깜짝아. 미래가 없냐고? 아,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가 창창하다 이거지. 어? 선생님 이제 겪어보고 다 겪은 다음에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아돈 빌려주는 거 나쁜 거구나 도박은 나쁜 거구나 이거를 나는 겪고 안게 될 거잖아. 너네는 안 겪어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손댈 수 있는 미래가 여지가 있다는 거지. 조심하라고 이 자식들아. 돈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해볼까요? 4번 한번 찾아볼까요? 주제 문장. 왜? 왜? 왜요? 몰라. 왜요? 하자. 왜요? 해도 오셨지 마. 하자, 오셨지 마.
예시문 또 생각한 데가 어디야? 성지야? 여기부터요? 왜요? 왜 여기가 예시문장이라고 생각을 한 근거는? 야, 자세한 거면 오히려 여기가 더 자세하지 않아? 말은 16%, 돼지는 34%, 여기가 더 자세하지 않아? 어떤 사례? 원기를 원기 응. 이곳에 나는 저는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 부분은요,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간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냐면, 강아지와의, 개들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관계에서 진화하는 그러한 관계는요, 변화시켰어요. 구종의 뇌의 구조를 변화시켰다. 결국에는 최근의 연구가 발달을 했는데요. 뇌 구조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아직 몰라요. 일단은 변화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 뇌 구조가 바뀌었구나. 누구의 뇌 구조가 바뀐 거예요? 누구의 뇌 구조가 바뀐 거죠? 개와 사람, 개와 인간 둘 다. 둘 모두의 뇌 구조가 바뀌었구나. 그리고 뒤를 쭉 가는데 단서 문장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약만년 전에, 약만년 전에, 개의 역할이 확실히 확고하게 확립이 됐을 때, 인간 사회에서의 개의 역할이 확실히 정립이 됐을 때, 인간의 뇌는요, 또한 확장했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위쪽에서 내용 쭉 보면. 줄어들었다가 맞는 거고요. 인간의 뇌는 또한 줄어들었을 거래요. 10%, 대략 10%까지 줄어들었을 거래요. 마지막 문장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개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뇌가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대요. 그러면, 봐봐.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같은 얘기하고 있는 다른 얘기하고 있나요?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뭐 줄어들었다 이런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뇌 구조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문장에서는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10%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바뀐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 둘 중에 하나 주제 문장으로 표시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인 요 마지막 문장을 주제 문장이라고 얘기할게요. 특히 예시 문장은 없었습니다. 된다요? 이렇게 보면 되고요. 가운데 부분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길들여지면 뇌 크기가 줄어든다 이거야. 왜냐면 야생에 있을 때는 내가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아. 먹이도 내가 자연에서 잡아야 되지. 뭐또 힘들지. 주변에서 누가 공격할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뇌를 써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근데 가축화되면서 사실 뇌를 많이 없어. 왜? 밥 주잖아. 다 주잖아, 계속. 그지? 그리고 밥도 내가 굳이 안 찾아도 되고,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면 되잖아. 다른 위험 같은 게 많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뇌를 사용할 일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축화가 되면 뇌가 줄어든다. 그래서 개들은 인간한테 사육이 되면서 뇌 크기가 줄었다고 얘기가 나오고요. 인간은, 늙기 위해서 길러졌대요. 이게 그냥 하나의 같은 거예요. 하나의 썰 같은 거. 늑대에 의해서 인간이 옛날에는 뭐 길러졌다. 이런 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정글북 같은 거 나온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여기서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늑대에 의해서 길러졌기 때문에 뇌 크기가 줄어들었다. 요렇게 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5번 문장 찾아보세요.
공동체에서 재현이 저 문으로 이걸로 올라와 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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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아 너무 공포스러워 올라와 공감은 아직 좀 있잖아. 들어 에? 뭐 나중에 니 이렇게 묶어놔야겠다 이거 들어봐 네. 미나리 쪽이 양쪽에서 그냥 누가 또 반박해 누가 또 반박해 찾았나요? 찾아보셨나요? 왜 거기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뭔데요? 어때요? 알 큐어고요? 그럼 알 큐어 분리는 뭐예요? 그게 뭐 어떤 뭐가 되나요? 알기어 불리는 틀림없이라는 뜻이야. 맞다. 몰라. 르네상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맞나요? 그럼 몇분한 거야, 지금? 안 들을 것 같아요. 거의 틀림없이 내용상 봐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골랐으면 내용상 맞는지 확인해보면 되죠. 어딜까? 몰랐어? 너왜 이렇게 재윤이한테 관심 가져? 어? 야, 너왜 이렇게 재윤이만, 너 아예 자세가 돌아가 있어, 애초에 안된 자세. 너왜 이렇게 해? 제일에? 10번에 제일 좋은 아, 그래. 아, 세훈이 게임 한번 보자. 8승이 아니라 이제 남자를 좋아하는 그게 뭐지, 뭘. 그게 뭐지, 뭘. 남자 좋아해? 어? 좋아해? 여자 좋아해? 미세야? 나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저희 학교에 남성이 있어요. 응? 응? 일반인. 누구 남자애 여자애? 아 근데 약간 중학생들은 아직 뭔가 성 정체성이 약간 거의 돼서 막 여자 좋아하는 것도 착각하고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걸로 착각하고 할 수도 있대. 실제 연구 결과는 10번은 진짜야. 일반인. 일반인 그 여자애가 그리고 나 엔진 노래한테 고백해가지고 나너 좋아해 이런 거 지금부터 남자 좋아했어. 아, 그래? 네, 근데 그럴 수 있대. 연구 결과는 진짜로. 청소년기에는 그게 이제 그럴 수도 있다. 너도 좀. 너도 좀.
아직 혼란스러울 나이이지. 재훈아 괜찮아, 혼란스러워도. 맞아. 선생님 다 이해해. 찾아봤어요? 좀 찾아줘요, 얘들아? 이쯤 되면 찾을만 한데.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기업 자문가인, 컨설턴트 상담가인, 이 사람은요, 묘사했어요. 메디치 효과를 묘사했대요. 뭐로써 묘사를 했냐면, 출연으로, 뭐의 출연이냐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의 출연으로 묘사를 했다는 거죠. 뭐가 됐을 때? 다양한 배경과 학문 분야가 합쳐질 때.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메디치 효과가 무슨 효과인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메디치 효과라는 건 결국에는 다양한 배경과 학문 분야가 합쳐질 때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이 출현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언가 이제 개념들이 막 있을 거잖아. 이 개념들이 서로 모아질 때이 과정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여러 가지 학문 분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농업이라는 분야가 있는 거고, 또는, 아니면 뭐, 공업, 공학과 관련된 이런 이제 다 전혀 다른 분야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합쳐서 되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농기계를, 좀 혁신적인 농기계를 만든다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메디치 효과라는 효과고요. 그 효과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뒤에 조금 더 살펴볼게요. Arguably 이거 이제 색칠한 친구들이 많아서 해석을 해주면 거의 틀림없이 르네상스는요 결과입니다. 뭐에 대한 결과냐면 아이디어 교환의 결과였다는 거지. 다양한 집단들 사이에 서로와 근접한.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결국에는 르네상스도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진 것에 대한 결과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르네상스도 이 메디치 효과를 보았다. 그러면 지금 방금 해석을 한이 문장은 주제 문장일까? 유사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메디치 효과에 대한 예시일 뿐이야, 르네상스는 얘들아.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뭐, 딱 있나요, 혹시? 단서로 보이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으면서 뭘 믿는 거냐면, 모든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는 거야.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기존의 개념들을 합친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맞죠? 아까 이 메디치 효과에 대한 얘기였죠? 기존의 아이디어 여러 가지들을 합치면서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메디치 효과였잖아요.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존의 개념들을 합친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사람이 추천했습니다. 조언했어요. 추천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조언을 해주는 얘기는 뭐야? 결국 이 친구가 얘기하고 싶은 걸 조언하지 않을까? 맞죠? 명령문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위성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뭘 하는 거? 활용하는 거예요. 그 배경과 경험 그리고 전문성들을 뽑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활용하는 건데요. 아무튼 활용하는 것을 조언을 했다는 거지.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조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제 문장은 좀 길지만 마지막 문장을 주제 문장이라고 표시를 하게 될 거고요.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저 가운데 나오는
별거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게 끝이야. 메디치오카라는 게 여러 가지 분야들을 합쳐서 나올 때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거에 대한 예시로는 르네상스도 그 중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단어를 좀 외울까? 숙제는 1번, 2번, 5번 해오세요. 1번, 2번, 5번.